안녕하세요. 또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대부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오전에 수영을 하고 대부도 해수욕길로 이동하는 길에 이 지역에서 유명한 포도 농장을 재방문하게 되었어요. 농장이면서 판매를 함께 하시기에 달콤한 포도 한 박스를 구매하더니 사이즈가 작은 포도 송이를 선물로 가득 주셨어요. 맛도 좋고 서비스도 최고인 이곳을 계속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아머리 해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캠핑 의자와 도시락을 챙겨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솔밭 아래에서 해변가를 마주보며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대부 해수욕길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에는 대부 해수욕길 걷기 축제도 있다고 하니 아름다운 서해 바다로 여행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둘러볼까요? 바람도 솔솔 불어주니 마음이 더 편안해지네요. 주말은 돗자리, 캠핑 의자를 이용한 많은 고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간조대라 여러 여행객들이 저 멀리 바다로 이동하셨네요. 도로 건너 반대쪽에는 해수욕길과 경기 해양 안전 체험관도 있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답니다. 저 멀리 풍차가 보입니다. 이곳은 화장실과 야외 수도가 있어 모래 묻은 발을 씻을 수 있어 편리했어요. 자, 이제 해변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넓은 백사장입니다. 또이 부부는 바다 뷰를 보며 챙겨온 도시락을 맛있게 냠냠 했습니다. 송충이가 많이 나는 계절인가 봐요. 너무 빠르게 이동을 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모바일로 선물 받은 롯데마트 상품권으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마트 고객센터에서 실제 상품권으로 먼저 교환하셔야 결제하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이 부부는 함께 마트 오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마트마다 새로 나온 밀키트부터 식자재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고 특히 붐비지 않는 평일은 마트 구석구석 다니며 쇼핑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침 대용으로 먹는 사과는 필수 구매품이 되었습니다. 바쁜 아침에 건강에도 좋고 간편하고 포만감이 있어서 계속 사먹고 있어요. 먹은 지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습니다. 함께 먹을 바나나도 카트에 담고요. 제가 좋아하는 채소콘으로 이동하는 발걸음이 가볍네요. 아스파라거스, 노랑 피망, 빨강 피망, 색깔별로 담아주고요. 완전 식품인 계란 한 판도 담고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도 담았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목살, 그리고 떡볶이용 가래떡도 담아줍니다. 야채와 함께 먹을 쌈무도 사고, 쌈무에 함께 넣어 먹을 크래미도 구매해봅니다. 구매 영수증을 이용한 주차비 정산을 마치고 이동해봅니다. 역시 쇼핑은 신나요. 또 이 부부는 음식 문제로 다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 요리 부심이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를 때는 그냥 각자 요리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밥상도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요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떡볶이를 준비했고요. 삶은 계란과 구매한 가래떡을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 부부의 남편을 맡고 있는 허니 씨는 어릴 적 추억이 돋는 분홍 소세지를 구웠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넣은 계란 옷을 살짝 입혀주고요. 노릇하게 구워냈어요. 또 한쪽에서는 제주 목살을 이용한 간편한 수육을 만들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을 가득 넣어 냄새도 잡고 기름도 빼 건강에 좋은 목살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부가 좋아하는 지평 막걸리 큰 아이로 시작해봅니다. 구워라 마셔라 하며 즐거운 술시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